모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혼자서 뭔가를 또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자, 오늘 먹을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주문한 오도닥. 여러분, 오도닥이라는 음식 알아요? 이거 이 제품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그 닭가슴살에 있는 오돌뼈 있잖아요, 그걸로 튀김 옷을 입혀서 만든. 갑자기 시리가 왜 켜지지? 야, 너 무서워.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 무서워. 아씨. 어쨌든 그 닭가슴살에 있는 오돌뼈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인 오돌뼈 뭔지 아시죠? 그걸로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먹어보고 싶어서 하나 사봤어요. 이게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되는 거라 한번 빨리 만들어서 먹어봅시다. 짠. 얘가 냄새는 약간 용가리 냄새? 그 냉동 용가리 있잖아요, 그거 냄새 좀 같이 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 에어프라이 전용 식품만 판매하는 곳이라고 해요. 제가 또 요즘 에어프라이기를 엄청 자주 이용하거든요. 여러분, 온도는 180도. 오케이. 좋아. 기다리는 중. 기다리는 중. 다 됐습니다. 꺼내볼까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 냄새 대박. 잠깐만, 제 손이 없어서 얼른 옮겨 담을게요. 잠시만요.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자잔. 아,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다 안 했거든요. 그냥 좀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양만 했는데, 조금 접시가 커서 그런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우선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아, 너무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라 좀 맛이 약간, 무슨 냄새는 그 아까는 용가리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KFC 치킨 냄새? 좀 그런 느낌이에요. 대박. 나 이걸 먹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내 사랑 기네스. 아, 이거 또 한잔 해줘야지. 안주네, 안주야. 조용히 하네요. 약간 조금 매콤하고. 맛있다. 대박. 맛있다. 아니, 제가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하다가. 아, 여러분, 진짜. 와. 여러분, 배고플 때 절대 장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알고 있거든요. 배고플 때 장을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 근데 또 배고플 때 장을 봐버렸어. 아니,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진짜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에 얘가 딱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무슨 맛일까? 막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와, 맛있겠다. 무슨 맛일까? 되게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이거만 딱 사려고 들어갔거든? 근데 그 사이트가 음식이 딱 세 개가 올라와져 있는 거야. 이거랑 멘보샵? 이거랑 무슨 시림프 뭐 해가지고 새우튀김 같이 생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이걸 사려고 들어왔다고 세 개 다 샀잖아. 아, 배가 너무 고프니까 다 먹고 싶은 거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근데 또 얘네가 다 맛있어 보여. 사진 보니까 겁나 맛있어 보이는 거야. 세 개 다 샀어. 그래서 냉동실에 있어요. 다음번에는 그거 먹는 걸로.
항상 여러분 절대 배고플 때 장 보는 거 아닙니다. 아 맛있다. 여기가 이제 오 크리스피. 라는 에어프라이어 식품만 전용으로 파는 쇼핑몰이더라고요. 그 멘보샤랑 그 무슨 쉬림프 그것도 에어프라이어인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이거 지금 처음으로 먹어보는데 야 맛있다. 약간 매콤한 게 맞다. 맞아 이것도 같이 오는데 내가 왜 이걸 안 찍어 먹었을까? 매콤 깐풍 소스? 이것도 좀 매콤한데 얘까지 매콤해? 소스도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대박. 겁나 맛있다. 와, 이거 소스는 그렇게 매콤한 것 같진 않은데? 이건 저는 치킨 먹을 때 오돌뼈도 다 먹거든요. 오돌뼈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이렇게 튀겼다? 약간 원래 이런 음식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닭똥집 튀김을 보고 진짜 신세계다 느꼈는데 와, 이것도 진짜 신세계. 맛있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진짜 이렇게 다들 재워놓고 맥주 한잔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니까 저번에 제가 어떤 먹방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맛 표현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맛 표현이라는 게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표현을 한다는 건 조금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맛이냐면요. 우선 약간 매콤해요. 매콤한 맛이 있는데 오돌뼈 밖에 약간 치킨살? 치킨살이 조금 붙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붙어있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튀김옷으로 쌌어. 근데 튀김옷도 되게 바삭해. 아! 그래서 오우 크리스피인가? 오도닥 오도닥. 씹으면 오도닥 오도닥. 오도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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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닥. 엄청 좋아. 어떻게 해먹어야지? 매콤한 용가리 안에 오돌뼈 들어있는 느낌? 식감은 확실히 용가리랑은 다르긴 해요. 이거 확실하게 맥주 아니죠? 아, 매워. 근데 매콤 깐풍 소스인데 사실 소스 매운맛보다 이 오도닥 자체의 매운맛인 것 같아요. 맛있다. 여러분 집에 에어프라이기 사용하시나요? 에어프라이기 진짜 짱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안 좋은 에어프라이기를 써서 베스트 에어프라이기를 왜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에어프라이기 바꾸고 나서는 와 이래서 쓰는 거였어. 너무 좋아요. 아 매워. 들려요 이거 씹는 소리?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적은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적당하네. 남겨놓길 그 잘했다. 안에 한번 보고 싶은데? 맞네. 치킨살 살짝 있네요. 역시 내 입맛은 이렇게 생겼어요. 안 보여. 와, 소스도 진짜 맛있다. 소스가 진짜 맛있다. 쇼핑 성공적. 네, 여러분, 오늘은 오크리스피 오두닭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충동 구매를 했던 그 멘보샤랑 어쩌고저쩌고 시림프 제가 방금 확인해보니까 코코넛 시림프더라고요. 이거를 기대가 돼요. 무슨 맛일까. 아무튼 오늘은 매워. 근데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